아이가 친구들을 자꾸 때려요. 때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계속 때리는 행동을 반복해서 문제가 돼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문제 행동 중 공격성 있는 때리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격성 있는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동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써니쌤이 지도 방법을 짧고 굵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채널 고정하셔서 안전한 학급 운영을 해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먼저 아이의 행동을 분석해 주세요. 단순 장난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건지 이유가 있는 행동인지 분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 장난일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 장난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건 거의 유아반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 행동은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도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 장난으로 한다면, 일시적으로 놀이 시간을 줄인다거나, 교사와 함께 놀이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줄여주시면서, 때리는 것은 친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므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럴 때 단순히 때리면 안돼 하고 결과론적으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때리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아이를 진정시켜 주세요. 이유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분명 흥분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때리면 안 된다, 친구가 아프다, 이런 식의 대화는 효과가 없어요. 일단 즉시 때리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진정을 시킨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유아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 후 교사 판단 하에 갈등이 생긴 아이와 화해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한 아이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친구의 흥분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제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갈등이 생긴 상대방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제가 초임 때 아이들이 반에서 다투는 일이 워낙 자주 일어났었는데, 시간에 맞춰서 수업은 진행해야 하고, 활동 결과물을 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불난 곳에 불 끄듯이 빠르게 해결하곤 했었거든요. 그때 감정 해소가 되지 않았던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친구가 나를 때렸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풀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때린 친구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때 그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끼리 화해를 시킬 때그 상황과 서로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요. 예를 들면,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이 장난감 색깔이 같아서 내 거인 줄 알았어. 때려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만 3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사가 대신 상황 설명해주며 이해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황에 따라 교사가 크고 작다고 판단을 해서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 있는데, 방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갈등 상황에서도 좀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영화방 같은 경우 대부분 친구가 장난감을 뺏었을 때 혹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언어가 서투니까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체적으로 유아반 아이들에 비해선 발달 특성상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해결되면 금방 흥분도가 가라앉아요. 물론 성향에 따라 흥분도가 길게 가는 아이도 있지만 친구가 뺏었던 장난감을 돌려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아반은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히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 꼬집거나 깨무는 행동으로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제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언어로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누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지 교사가 빨리 판단하고 해결해줘야 해요. 영아반은 정말 일촉즉발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선을 떼면 안 되고 집중해서 관찰해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영아반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는 유아반과 다르게 최대한 간단한 언어로 해주세요. 강조하는 말투 혹은 놀란 것 같은 말투로 해주셔야 아이들이 바로 집중을 해요. 만 1세 같은 경우 때리면 안 돼요! 친구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만 2세 같은 경우 이거 친구가 먼저 가지고 놀던 거래. 어? 지금 친구 밀려고 한 거 아니지? 그럼 친구가 잉 아파한대. 이렇게 직접 표정이나 행동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면 보다 집중해서 잘 들을 거예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멈춤! 빨간불! 하고 외쳐요. 소리가 나면 영아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깨물거나 할퀴어서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제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성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지도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시도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때리는 아이의 문제 행동 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첫 번째, 빠르게 아이들의 성향과 상황을 파악하는 관찰력. 두 번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세 번째,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역량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때리는 문제 행동도 빠르게 잡히고 아이들의 마음 상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리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해서 다치는 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원장님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 속상한 건 담임교사거든요. 이런 일이 특히 초임 때 자주 발생하게 되면 내 탓, 자책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 결여,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 수 있어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자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교사가 집중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1대1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투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 내가 집중해서 봤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내 역량 밖의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었어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투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때리는 아이의 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에 더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과한 자책은 내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리는 아이의 문제행동 지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써니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써니쌤과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